아마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게 바로 스타트 위드입니다. 간단한 겁니다. 아주 간단한. 시작하는 첫 스타트 할 값을 던져주는 거예요. 지금 어브저버발 1, 2, 3 있죠? 여기다가 소스가 있습니다. 이 소스에다가 스타트 위드 제로를 첨부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 제로가 앞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. 1 앞에 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일종의 끼워넣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가 되면 제로, 1, 2, 3이 나오게 됩니다.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어브저버블 해서 헬로 월드 굿바이 뭐 월드 이렇게 돼 있는데 헬로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헬로를 넣게 되면은 스타트 위디 요게 여기 앞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. 끼어들어갔는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번에는 어큐뮬레이트와 커런트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헬로와 처음에 제일 먼저 헬로가 튀어나오고 여기 튀어나오는 겁니다. 2m 되고 다음에 헬로와 월드 어큐뮬레이트 됐고 다음에 헬로와 월드와 굿바이 그죠? 어큐뮬레이트 마지막으로 4개가 다 어큐뮬레이트 된 거예요. 근데 어큐뮬레이터는 요 부분이죠. 그죠? 스캔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. 스캔 외에도 요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. 거기 이 방식이고 세 번째 예제는 보시면 어브저버블 인터벌이 1초입니다. 스타트 위디 -3, -2, -1을 넣죠. 그럼 인터벌은 뭘로 시작하나요? 제로로 시작하죠. 그럼 제로 앞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-3, -2, -1, 0, 1, 2 이렇게 나올까요? 아니면은 -3, -2, -1이 한꺼번에 나오고 그런 다음에 제로가 나오고 1이 나올까요?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.